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못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신데렐라, 내 반짝이 드레스는 어디 있어? 아유, 멍청한 신데렐라, 내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했잖아. 예, 우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청소를 다 해놓고 이불을 모두 빨아서 널어놔, 알겠니? 새엄마와 언니들이 집을 나서자 신데렐라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지? 어렸을 때 신데렐라는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어요. 하루는 심술궂은 언니들이 발로 차는 바람에 신데렐라는 벽난로 앞에 넘어져서 그만 재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저 꼴 좀 봐. 시커먼 재가 묻었네. 재투성이 신데렐라. 그때부터 재투성이란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언니들이 편지를 들고 호들갑을 떨며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대. 왕자님의 신부를 찾는 무도회래. 우리도 초대받은 거야? 예쁘게 하고 가야지. 이 드레스가 좋을까? 저 드레스가 좋을까? 두 언니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아, 언니들은 정말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새엄마와 두 언니가 무도회장으로 떠난 후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신데렐라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신데렐라야, 그만 눈물을 그치렴. 어서 무도회에 가야지. 고개를 들어보니 이상한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요정이었어요. 자자, 서둘러야 해. 커다란 호박 하나와 생쥐 아홉 마리, 그리고 도마뱀 여섯 마리를 구해오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따오고 생쥐와 도마뱀도 잡아왔어요. 그러자 할머니 요정은 그것들을 요술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호박은 번쩍이는 황금 마차로 변하고 생쥐들은 여섯 마리의 말과 세 명의 마부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마뱀들은 근사한 하인으로 변했지요. 그런데 저는 예쁜 옷이 없어요. 걱정 말거라, 신데렐라. 할머니 요정이 요술지팡이로 신데렐라의 낡은 옷을 톡톡 두드리자 신데렐라의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예쁜 드레스로 변했어요. 발에는 예쁜 유리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린단다. 마법이 풀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렴.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신데렐라는 황금 마차를 타고 성으로 달려갔어요. 무도회장에 나타난 신데렐라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곤거렸어요. 어머머, 어느 댁 아가씨야? 처음 보는데? 아, 정말 아름다워. 이웃나라 공주님인가 봐.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춤추시겠어요? 네, 왕자님. 왕자는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반했어요. 신데렐라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왕자와 춤을 추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어요. 아, 왕자님, 전 이제 가야 해요. 신데렐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가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뒤따라 나갔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이런,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네. 계단에는 유리구두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집어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예전처럼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재투성이의 모습이었어요. 마차는 호박으로 변했고 말과 마부는 생쥐로 변했어요. 유리구두 한 짝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침대 밑에 두었어요. 과연 신데렐라는 다시 왕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왕자의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이 나라의 아가씨들은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이 구두를 신어보시오. 어떤 아가씨의 발에도 유리구두는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자의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유리구두를 보자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먼저 신겠다고 야단이었어요. 이건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 거라고! 하지만 유리구두는 첫째 언니의 발보다는 너무 컸고 둘째 언니의 발은 유리구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신하가 신데렐라를 보고 유리구두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져왔어요. 오, 드디어 아름다운 당신을 찾았군요. 이제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설공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어느 겨울밤, 하얀 얼굴에 까만 머리카락을 지닌 백설공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백설공주의 엄마인 왕비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커다란 요술 거울 앞에서 멋만 부리는 못된 마녀였어요. 왕비는 날마다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건 바로 왕비님이지요. 그러면 왕비는 하고 웃었어요. 백설공주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어느 날 왕비는 거울을 보고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런데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백설공주님이지요. 뭐야, 백설공주라고? 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들뜬 마음에 들꽃을 꺾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냥꾼은 공주가 너무 가여워서 차마 해칠 수가 없었지요. 공주님, 왕비를 피해서 어서 달아나세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집을 보았어요. 어쩜 예쁘기도 해라. 꼭 인형의 집 같아. 안으로 들어가 볼까? 집 안에는 작은 의자가 7개, 작은 찻잔이 7개, 접시도 7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작은 집은 7 난쟁이들의 집이었어요. 백설공주는 아무도 없는 오두막집에 들어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예쁘다. 꼭 천사 같아. 맞아, 맞아. 우와, 예쁘다. 난쟁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잠에서 깼어요. 백설공주는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나쁜 왕비 같으니, 백설공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잔뜩
잔뜩 멋을 부리고 요술 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뭐야? 백설공주가 살아있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왕비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마녀인 왕비는 마법약을 꿀꺽 삼키더니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변했어요.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 나섰어요. 백설공주님, 못된 왕비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세요. 혼자 남은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 맛있는 파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창가에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 사과를 내밀었어요. 아가씨, 이 맛있는 사과 좀 먹어봐요. 할머니는 사과장수로 꾸민 왕비였어요. 백설공주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백설공주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사과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과랍니다. 멋진 왕자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한 입만 먹어보세요. 백설공주는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받아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나야.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어서 눈을 떠보세요, 공주님. 공주님. 일곱 난쟁이들은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난쟁이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요. 난쟁이들은 수정으로 만든 관 속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이웃나라 왕자가 지나가다가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에 왕자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공주를 내가 데려가고 싶소.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어요. 왕자의 부탁으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난쟁이 한 명이 발을 헛디뎠어요. 휘청하며 관이 흔들리자 공주의 목에 걸렸던 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어요.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떴어요. 우와, 공주님이 깨어나셨다.
우와, 다행이야. 공주님. 일곱 난쟁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그 뒤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푼젤. 어느 작은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은 옆집들에 자라고 있는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쩜 저렇게 싱싱할까? 한 입만 먹어봤으면. 아내는 하루 종일 양배추 생각만 했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결국 마녀의 뜰에서 상추를 몰래 훔쳐왔어요. 다음 날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상추를 훔치러 갔어요. 그런데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누가 내 뜰에서 양배추를 허락도 없이 뜯는 게냐? 죄송해요. 임신한 아내가 양배추를 너무 먹고 싶어해서요. 화가 난 마녀는 부인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빼앗아 버렸어요. 마녀는 아기의 이름을 양배추라는 뜻을 가진 라푼젤이라고 지었어요. 라푼젤이 12살이 되자 마녀는 라푼젤을 높디 높은 탑에 가두었어요. 탑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문도 없었고 맨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높디 높은 탑에는 마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잘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라푼젤이 창문 아래로 금빛 머리카락을 주르륵 늘어뜨리면 마녀는 밧줄처럼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점점 자라 아름다워졌어요. 하루는 라푼젤이 머리를 빗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왕자가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녀가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다음 날 왕자는 탑 아래에서 늙은 마녀 흉내를 냈어요. 라푼젤, 라푼젤,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오자 왕자는 재빨리 탑 위로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도 라푼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멋지고 친절한 왕자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라푼젤은 곧 사랑에 빠졌어요. 라푼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러고 싶지만 저는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매일 저녁 비단씨를 가지고 올 테니 그걸 엮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내려갑시다. 비단실은 어느새 사다리를 만들 만큼 모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라푼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왕자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죠? 꼭 늙은 마녀 같아요.
탑으로 올라온 건 왕자가 아니고 늙은 마녀였어요. 나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늙은 마녀는 라푼젤의 금빛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라푼젤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쫓아냈지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늙은 마녀는 잘라버린 라푼젤의 머리 타래를 내려뜨렸어요. 왕자가 탑 위로 올라가자 늙은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녀는 들고 있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왕자는 그만 탑 아래로 떨어져 눈을 다치고 말았어요. 왕자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숲길을 헤매던 왕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님, 왕자님, 어디 어디 계신가요? 길고 긴 금빛 머리 타고 올라오시네. 아, 이 목소리는 라푼젤의 목소리로구나. 라푼젤! 라푼젤! 왕자님!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라푼젤의 구슬 같은 눈물이 왕자의 두 눈을 적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져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라푼젤, 우리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세요. 네, 왕자님. 왕자는 라푼젤을 자기 왕국으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사이좋은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쓸쓸했어요. 오랜 기도 끝에 왕과 왕비에게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궁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일곱 요정들을 초대했어요. 늙은 요정만 빼고 말이에요. 공주를 위한 잔칫날, 요정들은 요술지팡이를 공주의 머리에 대며 축복했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될 거예요. 고운 마음씨를 가지게 될 거예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요정이 공주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면서 초대받지 못한 늙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이 고얀 것들, 감히 나를 빼놓고 잔치를 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공주는 16살이 되면 물레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겁에 질렸어요. 그때 일곱 번째 요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주님은 물레에 손을 찔리지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한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님을 깨울 때까지 100년 동안 잠을 자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왕은 나라 안의 물레를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어느덧 공주는 아름답게 자라 16살이 되었어요. 요정들의 축복대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지요. 어느 날 공주는 우연히 좁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발견했어요. 올라가 보니 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실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고 있답니다. 어머나, 신기해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이리 오세요. 공주가 물레에 손을 댄 순간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아야! 공주는 쓰러져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할머니는 바로 못된 요정이었어요. 공주가 잠이 들자 일곱 번째 요정이 나타나 주문을 걸었어요. 100년 후 왕자님이 찾아와 공주를 깨울 때까지 이곳은 공주와 함께 잠들 것이다. 주문을 마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어요. 화장을 하고 있던 왕비도, 그런 왕비를 바라보던 왕도, 쟁반을 들고 가던 시녀도, 수프를 맛보던 요리사도, 하품을 하던 문지기도, 정원을 뛰어다니던 사냥개마저도 공주와 함께 잠들었지요. 성은 순식간에 가시덤불로 뒤덮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 왕자는 성 꼭대기를 보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지나가던 농부가 대답했어요. 저 성에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마법에 걸려 1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답니다. 용감한 왕자님만이 공주님을 구할 수 있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1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공주를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시덤불 앞에 섰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뒤엉켜 있던 가시덩굴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왕자는 잠을 자고 있는 공주를 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어요. 왕자는 공주를 안아 일으키고 살며시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살며시 눈을 떴어요. 공주는 왕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성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금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잠들어 있던 성 안의 사람들과 사냥개와 모든 생명들이 깨어났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왕자님.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요정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이었는지 100년이 지나도록 그 결혼식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지 공주. 옛날 옛날에 귀여운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요술 할머니를 찾아가서 졸랐어요. 도와주세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자, 이 꽃씨를 화분에 심어서 정성껏 키우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요술 할머니에게 받은 작은 씨앗을 집에 가져와 화분에 정성껏 심고 물도 듬뿍 주었어요. 그러자 금세 싹이 나더니 쑥쑥 자라서 빨간 꽃봉오리가 맺혔지요. 아유, 신기하기도 해라. 빨리도 자라네. 아주머니가 빨간 꽃봉오리를 어루만지며 입을 쪽 맞추는 순간 꽃봉오리가 툭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꽃봉오리 안에는 아주 작은 아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겨우 엄지손가락만한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라 부르며 정성껏 보살폈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에게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어주고 폭신한 꽃잎으로 이불을 만들어 덮어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접시에 물을 받아서 꽃잎을 띄워주었어요. 엄지공주야, 꽃잎을 타고 뱃놀이도 하렴. 엄지공주는 아주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어느 날 밤, 두꺼비 한 마리가 훌쩍 뛰어 들어왔어요. 개굴, 개굴, 참 작고 예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좋겠어. 개굴, 개굴. 두꺼비는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던 호두 껍데기를 번쩍 들어서 연못으로 데리고 갔어요.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 위에 놓아두고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너무 놀라서 엉엉 울었어요. 무서워. 엄마 있는 곳으로 갈래. 아. 연못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엄지공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저런, 가엽기도 하지. 작고 어여쁜 공주를 우리가 구해주자. 공주님, 우리가 연잎줄기를 끊어줄게요. 얼른 도망가세요. 물고기들이 입으로 연잎줄기를 끊어주자 연잎은 출렁출렁 멀리 멀리 흘러갔어요. 하얀 나비가 연잎을 끌어주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풍뎅이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휙
낚아챘어요. 엄지공주는 들국화 위에 떨어졌어요. 풍뎅이들이 붕붕거리며 말했어요. 붕붕붕! 세상에 다리가 두 개뿐이잖아! 붕붕! 붕붕붕! 더듬이도 없고 정말 못생겼다! 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놀려댔어요. 엄지공주는 외롭고 슬펐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엄지공주는 춥고 배가 고파서 온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이, 추워.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려워. 엄지공주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겨우 들쥐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도와주세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이런, 몸이 꽁꽁 얼었구나. 어서 들어오렴. 들쥐 할머니는 엄지공주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도 내어주고 이불도 덮어주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대신 청소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겠니? 네, 들쥐 할머니. 엄지 공주는 친절한 들쥐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쥐 할머니네 집에 이웃집에 사는 두더지 아저씨가 놀러 왔어요. 들쥐 할머니가 내준 차를 마시며 두더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난 환한 햇빛이 정말 싫다네. 조용하고 어두운 땅속 굴이 제일 좋아요. 엄지 공주는 어두운 곳만 좋아하는 두더지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 뭐예요?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 공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지 공주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들쥐 할머니는 엄지 공주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가게 했지요. 두더지 아저씨는 신사 중에 신사란다. 게다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자, 이걸 갖고 조심히 다녀오너라. 두더지 아저씨네 집으로 가는 땅속 길에서 엄지 공주는 쓰러져 있는 제비를 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가슴에 귀를 대보니 콩콩콩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비야,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내가 보살펴줄게. 힘내. 마음씨 착한 엄지 공주는 마른 풀로 이불을 엮어 제비를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었어요. 건강해진 제비는 기운을 차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쥐 할머니는 엄지공주를 불러 말했어요. 엄지공주야, 두더지 씨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구나. 정말 좋은 신랑감이야. 엄지공주는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엄지공주의 결혼식 날, 엄지공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평생 햇볕도 못 보고 땅 속에서 살아야 하다니. 슬퍼하는 엄지공주에게 지지배배 제비가 날아왔어요. 엄지공주님, 저와 함께 꽃의 요정들이 사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요.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엄지공주는 눈물을 닦고 방긋 웃으며 제비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하늘 높이 날아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어요. 제비는 하얀 꽃들이 가득 핀 꽃밭에 도착했어요. 가장 예쁘고 활짝 핀 꽃송이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주었지요. 그 꽃송이 안에는 엄지공주만한 왕자님이 앉아 있었어요. 꽃의 나라 왕자님은 엄지공주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서 꽃 요정들의 왕비가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지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산호로 둘러싸인 왕국에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인어공주가 가장 예쁘고 착했지요. 다섯 명의 언니들은 막내에게 바깥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다 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단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들이 또 얼마나 예쁘다고.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단다. 막내 인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인어는 15살이 되어야 바다 위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드디어 인어공주의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바깥 세상을 많이 보고 돌아오렴. 잘 갔다 와. 갔다 와.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랐지요. 바다 위에는 커다란 돛을단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펑! 펑! 배에서는 폭죽놀이가 한창이었지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밤바다와 화려한 광경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 안은 왕자님의 생일잔치로 시끌벅적했어요.
갑판에 서 있는 왕자를 본 순간 인어공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어쩜 정말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님이야. 너무 멋진 분이구나.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더니 왕자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왕자님이 위험해.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끌어안고 바닷가 모래밭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왕자님,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닷가 모래밭에 눕혔어요. 왕자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니 심장 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지만 왕자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종소리가 댕댕 울리더니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어요. 한 아가씨가 왕자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때마침 왕자는 신음을 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왕자는 힘없이 웃으며 아가씨의 부축을 받고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다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인어공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날마다 왕자가 사는 궁전을 찾아가 먼 발치에서 왕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오곤 했지요. 사람이 되어 왕자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결국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바다 마녀는 바다 저쪽 소용돌이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조심조심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 용기를 내어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네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법약을 먹으면 지느러미 대신 길고 하얀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발이 칼로 베이듯이 아플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면 다음 날 아침 넌 죽어서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어공주는 단숨에 유리병의 약을 꿀꺽 마셨어요.
마법약을 삼킨 인어공주는 이내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 햇살이 인어공주를 살며시 깨웠을 때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가 생겼어. 인어공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보았어요. 저런, 불쌍해라.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가씨,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인어공주는 너무 기뻐서 네, 왕자님! 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인어공주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끝이 너무 아팠지만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너도 축하해 주겠니?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슬픈 눈으로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왕자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인어공주를 데리고 배를 탔어요. 왕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니들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머리가 짧아져 있었어요. 오, 불쌍한 막내야.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이 칼을 받아왔단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렴. 왕자님이 죽으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어. 언니들은 칼을 인어공주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인어공주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향해 칼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왕자님을 죽이면 난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안 돼. 사랑하는 왕자님을 찌를 수는 없어. 차라리. 인어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왕자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갑판으로 뛰쳐나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 칼을 던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언니들, 정말 고마워. 모두 안녕. 인어공주는 눈을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인어공주의 몸을 감쌌어요. 바로 그때 바닷물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면서 두 명의 천사가 공주를 맞이했어요. 인어공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맞으며 천사와 함께 하늘로 가볍게 올라갔어요.
저 아래 왕자가 보였어요. 왕자는 슬픈 얼굴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왕자님,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고 두둥실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그렇구나. 공주 동화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 진짜 공주님이구나. 정말 예쁘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주를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 이모는 신데렐라도 좋아하고 백설공주도 좋아하고 라푼젤도 좋아해요. 자, 우리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곧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잔잔한 자장가 들으시면서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콕 잘 자고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모가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